1657년 1월 18일 일본 에도 막부의 중심지인 에도에 불이 났습니다. 거대 도시였던 에도에선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불길이 수십만 인구를 자랑하는 에도를 숫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며 일본 전국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명실상부한 일본의 지배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근거지인 에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데요. 이 에도 개발은 이에야스가 죽고 나서도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630년에서 40년쯤 되면 에도는 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과 약 55만가량의 인구를 보유한 일본 최대 도시가 되는데, 이전까지 일본의 중심도시는 서일본의 키나이 지방이었지만 이때부터 에도가 일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합니다. 막부의 정책 또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에도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3대 쇼군 이에미스는 지방의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해 1635년 전국의 다이묘와 그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에도에 오게 하는 참근교대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최대 부유층들이 에도에 결집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에도는 순식간에 일본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고, 이를 본 전국의 상인들이 에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650년대쯤 되면 에도의 인구는 70만가량이 될 정도로 도시 자체가 매우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원래 깡촌이란 비유가 붙을 만큼 인구가 많지 않았던 에도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매우 조밀하게 건물이 세워졌음에도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했죠. 1652년엔 무려 쇼군의 직속 신하 중 집이 없는 사람이 600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문제를 제외하면 에도 막부와 시작된 에도의 번영은 끊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1651년 이에미스의 아들 도쿠가와 이에스나가 고작 11살의 나이로 4대 쇼군에 올랐습니다. 그의 집권은 초기에 반란이 일어나고 수도에 방화범이 출몰하는 등 불안하게 시작됐는데, 1657년 음력 1월엔 새해가 되자마자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불은 진압됐지만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그 당시 에도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과 겨우내 비가 내리지 않아 도시가 많이 건조해 거리가 먼지로 뿌옇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음력 1월 18일 오후 2시경 에도 혼묘지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합니다. 혼묘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에도 상황에 더해 벽과 벽이 붙을 정도로 빽빽하게 지어놓은 목조 건물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불을 만들어냈죠. 불길은 하늘로 치솟으며 순식간에 주변 건물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은 불을 순식간에 남쪽으로 날려보냈는데, 유시마와 칸다를 불태우고 니온바시와 스쿠다지마, 후카가와까지 잿더미로 만들면서 사실상 에도의 시가지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불타 죽으며 도시는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거리엔 도망치는 사람들과 그들의 짐, 그리고 짐차로 가득 메워졌죠. 사람이 너무 많아 짐차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화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작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계속해서 짐차와 사람에 막혀 불타 죽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날을 넘겨 오전 2시가 지나서야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강한 바람이 불자 오전 10시경 사찰인 덴치인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남쪽으로 번지며 해자를 넘어 쇼군의 거처인 에도성까지 침범했고, 다이묘들의 거처가 보인 다이묘 코지까지 불태웠습니다. 해질녘엔 에도성 서쪽 시가지인 코지마치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불은 에도 남쪽을 다 태우고 해안지대에 이르러서야 멈췄습니다. 한편 화재 당시 에도성의 천수는 불길이 침범할 수 없도록 회반죽을 발라 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급격한 기류의 흐름으로 창문이 열려버렸고 불은 그곳을 통해 빨려가듯이 천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에도성 사냥꾼마저 화마에 휩싸여 대폭발이 발생했으니 에도성이 잿더미로 변했죠. 당시 에도성의 불길이 얼마나 심했는지 쇼군 이에스나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재 첫날 시가지가 불에 탈 당시엔 아사쿠 사몬 폐쇄 사건이란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감옥을 담당하는 봉행 이시데 다테와키는 화마가 감옥 근처까지 오자 죄수들을 가엽게 여겨 수백 명의 죄수를 풀어주고 다시 돌아오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감옥 밖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에겐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아사쿠 사몬을 지키는 관리들은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판단해 문을 폐쇄해버렸고, 외부로 도망칠 수 없었던 죄수와 민간인들은 화마에 휩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사망자 중 2할가량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 엄청난 화재 사건을 메이레키 대화재라고 합니다. 에도 면적의 6에서 7알가량이 불탔고 사망자가 약 10만 명으로 당시 에도 인구의 14%에 해당합니다. 이런 인명피해 외에도 불타버린 관공서와 영주들의 저택이 약 930채가량 되고 민가가 약 4만 8천호, 사찰 350개, 교량 60개, 창고 9천개, 그리고 1만석, 그러니까 1500톤 이상의 생산량을 가진 농토 500개 이상이 불탔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 50년 이상의 세월을 들여 개발한 에도는 이렇게 이틀 만에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화재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한 나라의 정치 경제적 중심지를 파괴한 대화재이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절에서 공양을 하다 일어난 단순한 실화였다는 가설부터 난잡한 도시구획을 정리하기 위해 막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가 통제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재개발 음모론, 막부의 관신 아베 다다아키의 저택에서 시녀가 불시관리에 실패하며 화재가 일어난 것을 정치적 체면을 고려해 혼묘지가 대신 뒤집어 썼다는 가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에도는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꽤 빈번했기 때문에 원인 규명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막부는 사후 대책에 더 공을 들였는데요. 우선 막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900톤을 풀어 이재민들에게 죽을 공급했고 식량값이 폭등하자 시중의 공급을 조절하여 쌀값을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까지 시행했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구제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수습책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지 대화재 한 달 뒤인 2월이 되면 벌써부터 도시재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화재는 에도의 식문화를 바꿨습니다. 막부는 재건을 위해 전국에서 성인 남성을 소집했는데 이때 에도에 몰려온 남성들의 대부분은 독신이었습니다. 초토화된 도시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이들은 엄청난 외식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에도는 외식업과 배달음식이 동시에 발달하게 됩니다. 상류층은 대규모 연회장이나 유곽에서 요리를 배달해 먹었고 일반 서민들은 행상이 거리를 오가며 파는 음식을 구입해 먹었습니다. 철가방의 시초로 여겨지는 나무 배달통도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한편 재건된 에도는 대화재 이전의 에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도시 외곽을 개발해 성 주변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시설들을 분산시켰고 그렇게 생겨난 공간은 방화시설이나 화재 완충 지역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너비를 확장해 이전처럼 사람들이 길이 막혀 사망하는 일이 없게 도로의 수용 인원을 늘렸고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니 화재가 도로 건너편으로 빠르게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축물은 이전처럼 나무만 써서 만들지 않고 흙과 회반죽 등으로 내화 처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인과 장인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며 이전처럼 도시가 지나치게 조밀하지 않도록 했으며 소방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막부의 이러한 조치는 6할 이상이 불타 없어진 파멸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를 다시금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약 70년이 지난 1720년이 되면 에도는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막부의 사후 대책은 현대인의 기준으로 봐도 합리적이고 성공적인데 이래서 막부 재개발 음모론 같은 것이 나왔나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후에도 화재 자체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에도 막부 내내 에도에선 6년에 한 번꼴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메이레키 대화재를 겪어봐서 그런지 에도의 주민들은 화재에 의연하게 대처했고 건축자재나 생필품을 담당하는 상인이나 건축 노동자들은 수입이 나아질 수 있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질색을 했다고 하네요.